다음 쟁점,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질이 뭐냐? 이건 타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강학상의 인가로 본다는 게 결론입니다. 물론 학설에서는 인가다, 특허다,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인가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요,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따라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그 구성을 행정청이 승인해 주는 것은 개인들의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.